우리가 편한 쪽은 좀덜 힘들고요. 불편한 쪽은 더 많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강 코치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맞춤형 운동 처방을 내려드리는 비욘디 운동 상담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대칭을 맞추기 위한 운동입니다. 아, 대칭이요? 네. 저도 평소에 뭔가 좀 자세가 좀 올바르지 않다. 아, 삐뚤어진 것 같은 느낌. 것 같다, 이런 네네네. 느낌이 드는데요. 사연 바로 한번 읽어보고 설명 듣고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평소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 있어서 좀 왠지 골반이 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항상 의자에 앉을 때마다 습관처럼 다리를 꼬고 앉는데요. 몸 좀 전체적으로 대칭을 맞출 수 있는 운동 알려주세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가요? 네, 보통 우리가 그 대칭에 되게 집착하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 몸은 솔직히 똑같은 좌우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럼 왜 그럼 똑같지 않을까 생각하면은요, 똑같으면 싸워요. 부딪혀요. 네, 그것처럼 서로 부딪힘을 방지하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좋지 너무 똑같은 건 오히려 좋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더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걸 서로 이렇게 서로 맞춰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발생하는 게 내가 현저하게 느낄 때가 문제가 되거든요. 어떤 위험한 상황에 늘 대비하고 긴장해야 되는 사람들은 똑바로 서서 내가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긴장을 좀 풀고 그런 과정에서 꼭 그런 과정들은 필요한 건데, 너무 그쪽에만 치우쳐 있는 거, 최적화되어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움직여서 대칭 구조를 만드는 것보다도 한 번씩 움직여서 내가 어느 쪽이 더 짧아져 있고 어느 쪽이 좀 느슨해져 있고 이런 걸 좀 보면서 계속 그걸 비율을 좁혀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골반 쪽을 조금 이렇게 텐션을 잘 잡아주는 운동들, 스트레칭들 이런 걸 하면은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꼬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기보다 네. 좀 일방적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거에 그렇죠. 좀 집중해야 된다는 네. 말씀 주셨는데 네. 좀 어떻게 우리가 좀 이런 균형을 좀 잘 맞출 수 있는지 네. 한번 운동을 제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대칭을 맞추기 위한 운동, 좀 휘어진, 틀어진 골반을 네. 좀 맞추기 위한 운동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서서 골반을 하면요, 발과 골반은 멀을까요? 가까울까요? 네, 뭔가 좀 먼 느낌이 네. 들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서서 하는 골반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멀어서 무릎이 중간에 껴있잖아요. 그래서 무릎부터 골반까지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매트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요, 무릎이 좀 덜 아파요. 좀 푹신푹신한 매트를 이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PD님께서 한번 이렇게 무릎을 꿇고 다리를 한번 벌려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아마 이 다리의 디딤이 훨씬 더 잘 느껴질 거예요. 골반부터 이 힘이 그냥 서 있을 때보다. 그게 왜 그러냐면 무릎으로 지탱하니까 이 골반이 더 짱짱한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서 뭐 해주시냐면요, 골반을 이렇게 손을 잡고 지그시 몸을 최대한 기울여 보세요. 최대한 이 골반 쪽으로 굉장히 타이트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네. 자, 반대쪽 때 보세요. 어느 쪽이 더 타이트한지 보세요. 저 여기가 네, 그러면 이쪽이 훨씬 더 타이트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진짜 달라요. 네, 이렇게 했을 때 느낌하고 이렇게 했을 때 느낌. 그러면 골반으로 보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골반, 왼쪽 골반은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네. 오른쪽 골반은 바깥으로 나가죠. 네. 그러니까 얘는 더 벌어지는 느낌이고 얘는 여기가 벌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할 때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그렇게 하면서 골반을 좌우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지금 어느 쪽이, 근데 이게 서서 하면은 잘 안 느껴질 수 있는 게 너무 멀어서 잘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것만으로 해도 내가 어느 쪽 골반이 조금 더 타이트하고 어느 쪽 허벅지 근육이 조금 더 타이트한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트한 쪽을 조금 더 자주 그쪽이 텐션이 좀 강해져 있는 거니까 그쪽을 좀 더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동작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제가 빠지고 PD님이 무릎을 꿇고요. 한 발을 이렇게 뻗어보세요. 타이트한 쪽. 네, 올려도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최대한 멀리 보내보실 거예요. 허벅지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제가 평소에 너무 뻣뻣하다 보니까. 네네. 이 정도 지금 많이 땡기세요? 네, 아주 땡기는. 아, 좋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뭐 하실 거냐면, 네. 자, 손을 골반 쪽을 잡아서 그냥 이쪽으로 기울이세요. 쭉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그럼 이쪽은 힘이 많이 실리고, 이쪽은 벌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최대한 오세요. 최대한.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하면서. 그렇죠. 충분히. 그렇죠. 다시. 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려면 손을 올려서 하시면 훨씬 더 많이. 다. 천천히. 그렇죠. 천천히. 우리 PD님 전매 특허, 리액션이 나왔습니다. 어구구가. 네.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렇죠. 요게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오케이. 천천히 일어나시고, 자, 다리 살짝 접어서, 손 이용해서. 그렇죠. 자, 이제 반대쪽이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그렇죠. 자, 무릎하고 발의 위치를 한번 맞춰서 최대한 벌려볼 거예요. 네, 공간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골반에 손 먼저 올려놓으시고, 천천히 그냥 기울여보세요. 머리 무게를 이용해서 그냥 쭉 어깨도 그대로. 호. 다시 원위치 오시고. 그렇죠. 이쪽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덜 힘들어요. 네, 뭔가 좀 더 편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쪽은 좀 덜 힘들고요. 불편한 쪽은 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편한 쪽은 편한 이유가 있어요. 뭔가 중심이 좀 안정적이고 힘도 좀 더 유기적으로 뭔가 잘 연결이 돼 있고 잘 늘어나고. 자, 그러면 똑같이 손을 올려놓고 한번 해볼게요. 쭉. 그렇죠. 골반만 계속 보면서 호흡하시고. 그렇죠. 골반을 자연스럽게 고정시키면서 척추를 많이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한 번만 더. 어이, 좋습니다. 호흡.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아까 맨 처음에 했던 동작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떤가. 그러면 좀 차이가 있는지. 네. 훨씬 수월해요, 이게. 훨씬 수월해요. 네, 왜냐하면 더 어려운 동작을 했기 때문에 근육의 활성도가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좀 해주시면 돼요. 네. 이게 뭔가 쪼여진 그런. 맞아요, 근육들이 맞아요. 쫙 펴지는. 네, 쪼였다가 뭔가 쫙 놓는 느낌. 그냥 네. 일종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뇌가 뇌에서 얘가 쪼여졌다는 걸 신호를 주지 않는 한 뇌에서는 얘를 잘 몰라요. 짧아진지도 모르고 약해진지도 몰라요. 그래서 뇌한테 한 번씩은 신호 줘야 돼. 야, 여기가 짧아졌어. 그럼 뇌가 야, 늘려 라는 신호를 보내요. 야, 좀 잡아 이런 신호를. 그러니까 뇌한테 몸이 움직여서 신호를 주면 뇌가 다시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이 다시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골반을 앞뒤로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거는 발을 앞으로 이렇게 내미시면 돼. 그래서 앞으로 갈 때는 척추가 이렇게 쭉 펴지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뒤로 갈 때는 척추가 이렇게 말리는 듯한 느낌.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가 쏙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 더 둥글게 골반을. 다시 한번 앞으로 갈 때는 척추가 골반이 이렇게 서는 느낌. 그 다음에 골반이 이렇게 굽는 느낌. 그래서 골반 중심으로. 네, 그런 식으로. 자, 이제 발을 바꿔서. 자, 그렇죠. 무릎 꿇고 한 발 다시 툭 가서 앞으로 갈 때는 골반이 이렇게 열리는 느낌. 쭉 열리는 느낌. 골반이. 그 다음에 뒤로 갈 때는 골반이 이렇게 말리는 느낌. 그럼 여기가 엄청 땡길 거예요. 허벅지 앞쪽부터. 그거를 계속 하시면 앞뒤로도 텐션을 조절해서 풀 수 있죠. 네, 그렇게 하시면 조금 편해요.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골반을 열어주고,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골반을 틸팅한다고 표현하는데 기울여주는 거거든요. 이때 고관절이랑 같이 열어주고, 둥글게 말아주고. 그렇죠. 그래서 무릎이 축이 돼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일어나 보시고, 한번 이게 움직여 보시면, 이제 골반이 조금 이렇게 잘, 쉽게 이렇게 잘 움직이는 느낌이 네.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뭐 앉았다 일어났다 제자리 들고 런지 같은 거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대칭을 잡는 것도 좋긴 한데 지금 어떤 차이가 발생된 어떤 근육의 긴장도나 이완을 조금 이렇게 좀 맞춰가는 거. 네. 그게 대칭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바꿔줘야 변화가 생기잖아요. 근데 조건은 똑같은데 맞추기만 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네. 골반을 좀 좌우로 네. 앞뒤로 이렇게 조금 풀어주는 운동들을 배워봤는데 이게 보실 때는 굉장히 쉬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되게 간단하니까. 네. 네. 이런 어떤 허벅지 안쪽부터 여기 좌우로 엄청 풀리는 예. 운동이어서 이렇게 틈틈이 스트레칭 해주시면 아, 너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무릎 꿇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시면 네. 좀 쿠션만 대시면 되는 거라 그 대신 골반이 짱짱할 때까지 이렇게 좀 벌려주시는 게 좀 필요해요. 근데 골반이 거의 잘 안 벌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책상 다리 같은 것도 잘 못, 아빠 다리 이런 거 잘 못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골반이 타이트해서. 그래서, 근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의자 생활을 많이 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닥 앉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쓰니까 결국 거기에 최적화돼서 우리가 그 형태로만 쓰게끔 되는 거니까 조금 평상시 안 했던 자세를 하면서 운동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만 그 동작을 잘 적용해서 운동화 시켜주면 솔직히 그것만큼 좋은 운동은 없어요. 이건 매일 할 수 있고 자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은 어쩌다 한 번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매일 일상적으로 내가 반복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조금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특별한 기구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좀 틈틈이 스트레칭 한번 같이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운동 상담소 통해서 고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 영상의 댓글로 그리고 저희 공식 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